아니 초무침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양념장이 생명이잖아요. 네. 또 양념 비율이 안 맞으면은 진짜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걱정 마세요. 밥반찬은 물론 일품 요리로도 손색 없을 최고의 양념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자, 초무침의 핵심은 메세다인 거 아시죠? 메세다. 매콤새콤 달콤. 네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굵은 고춧가루 두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매콤함을 책임질 굵은 고춧가루 두 큰술. 자, 그다음에 고운 고춧가루 두 큰술 넣을게요. 네. 따로 들어가네. 역시 고춧가루를 두 가지나 넣으시네요. 네. 왜냐하면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굵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재료에 이렇게 척척 달라붙어 있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두 가지 고춧가루를 넣었는데요. 그다음에 새콤한 맛을 책임질 현미 식초 세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콤해. 이제 달. 새콤. 자, 이제 매세는 됐습니다. 자, 이제 달콤함을 잡아야 되겠죠? 네. 매실초. 매실초. 세 큰술 넣었습니다. 생각하면 되겠네, 매세달, 그죠? 네. 네. 자, 이제 간이 돼야 되잖아요. 네. 진간장 다섯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송송 썬 실파 한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이 들어가죠? 네. 이게 많이 들어가야 양념장이 상큼해져. 맞아. 네. 자, 그다음에 다진 마늘 두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고소한 맛을 더할 깨소금 세 큰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매세달고까지 해야 되겠다. 네, 고소함까지. 어, 맛있겠다. 양념장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요. 식힌 채소를 넣고 한번 무쳐볼게요. 네. 네. 처음에 다 넣지 마시고요. 먼저 이렇게 반 정도 무친 다음에 맛을 보고 무치셔도 돼요. 네. 맛있겠다. 진짜 애호박은 식탁에 진짜 일주일에 진짜 세네 번씩은 올라올 정도로 맞아요. 자주 쓰는데 이 애호박 초무침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 집밥의 네. 메인 단골 메뉴로 올라올 것 같아요.